문제점을 말해줄게요. 하고 하나 둘 왼발 위치가 여기 있죠. 그러면 당연히 사이드를 한 번 또 밟아야 돼. 앞에 나가는데 그럼 왼발 위치를 어디에 둬야 한 번만 나갈 수 있겠어요? 둘.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일부러 보기 쉽게 스윙을 그렇게 예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뭘 칠지 모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뭘 칠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크로스, 좋은 크로스는 얘가 이런 식으로 가서 오히려 떨어지는 크로스인데 지금 일자로 가다 마지막이 뜨잖아요. 그러면 먼저 오기 싫어요? 자, 오늘은 뭘 배우고 싶어요? 스텝. 스텝? 어떤 스텝? 어디 스텝? 스텝이 엄청 많잖아요. 처음 배울 때 러닝 스텝을 배워 단식으로 하는 거. 달려가는 스텝만 많이 배웠어요? 안 되는데. 복식으로 하는 스텝을 많이 바꾸려고. 그러면은 사이드 스텝. 처음은 아닌데 제대로. 그러니까요. 잘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제일 기본적인 거 드라이브 치고 반대에 푸싱하는 스텝 일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볼게요. 아니,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자, 자신감 있게. 사이드 스텝 할 때 이렇게 가면 안 돼. 사이드 스텝이 뭐예요? 오른발부터 타다당 따다당 따당 땅 따다당 따당. 문제점이 우리가 사이드 스텝을 한 번만 밟을 거거든요. 드라이브 치고 사이드 스텝 한 번만 밟을 건데 문제점을 말해줄게요. 하고 하나 둘 왼발 위치가 여기 있죠. 그러면 당연히 사이드를 한 번 또 밟아야 돼. 앞에 나가는데 그럼 왼발 위치를 어디에 둬야 한 번만 나갈 수 있겠어요? 드라이브 치고 왼발을 앞쪽으로 놔야 한 발은 갈 수 있어. 사이드를 튕겨야지.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지금 바운스가 너무 위아래로 걸어 걷는다는 느낌으로 다당 탄 라켓도 지휘하면 안 돼. 라켓 바로 받아. 팔 받아 먼저. 그렇지. 잘했어요. 아주 조금은 이해 갔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팔 마지막에 피지 말고 먼저 펴.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셋. 팔 먼저 받아. 그렇지. 기다려. 따다당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셋. 팔 먼저 둘. 이렇게 푸싱 가면 안 돼. 다시 하나 둘 셋. 가볍게 눌러. 그렇지. 중간 위치 보고 턱 턱.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턱. 오케이. 자, 이제 일단 한 번은 이어금만 한 줄 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기다렸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스톱. 멈춰. 다시 하나 둘 셋. 스톱. 공 여기로 오면은 여기로도 갈 수 있어요.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팔 먼저.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셋. 팔 먼저 가. 그렇지. 하나 둘 셋. 팔.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나이스. 다시 대각선 드롭이랑 스매싱. 대각 드롭 스매싱. 아, 드롭 한번 드롭 한번 스매싱. 오케이 이해했어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일부러 보기 쉽게 스윙을 그렇게 예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뭘 칠지 모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뭘 칠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클리어 자세, 직선 클리어 친다는 자세로 만들어요. 준비 시작. 직선 클리어 자세로 만들어놔. 그렇지. 그건데 너무 빨랐어요. 다시 한 번 더. 직선 클리어 자세에서 한 번에. 그렇지. 직선 클리어 자세에서 한 번에. 하나 둘. 발이 빨리 가야 돼. 다시
하나, 둘, 셋. 나, 그렇지. 어깨 열고. 나, 그렇지.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나. 더 빨라야 돼, 스윙. 그렇지. 하나, 둘. 잡아놓고. 나. 나이스. 자, 준비. 자세 정확하게. 나. 다시 한 번 더. 나. 그렇지. 손목 더 눌러, 손목. 4. 기름칠 좀 해야 돼. 왜냐면 나가는 건 잘하는데 치고 나서 살짝 버퍼링이 있다가 온단 말이야. 치고 나서 하나, 둘. 이게 익숙해야 되는데 지금 치는 거 다 보고 들어오잖아요. 준비? 다시. 들어오면서 봐야지. 나, 그렇지. 내가 친 공 보면서. 나, 그렇지. 둘, 좋아요. 나, 둘. 나, 둘. 라켓 들어. 나, 둘. 나, 오케이. 스텝이 돼야 공 치는 게, 고치는 게 쉬워요. 근데 공만 맞추고 이제 스텝 하잖아요? 그럼 이거 공 하나도 안 나와. 스텝 먼저 해야 돼, 스텝 먼저. 오케이. 여러 가지 하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자, 크로스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나 크로스, 좋은 크로스는 얘가 이런 식으로 가서 오히려 떨어지는 크로스인데 지금 일자로 가다가 마지막이 뜨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나 준비. 하나, 둘, 셋. 길죠? 하나, 둘. 나 그렇지. 둘, 방금 크로스 잘했어. 하나, 둘. 나 짧게 톡. 나, 좋아, 톡! 나, 에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위에서 긁었을 때 라켓 날아가는 거야. 스톱, 차스 잡아보세요. 아래에서 긁은 것보다 위에서 긁었을 때. 근데 라켓을 잘못 잡고 있잖아. 자, 스톱. 얘를 왜 이렇게 여기로 잡고 있는 거야? 얘, 이 상태에서 정면으로 가야 되는데, 정면, 이게 이스턴인데? 이게 웨스턴이고? 근데 지금 이스턴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잡았잖아요. 방금 푸시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엄지만 올리면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정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깎이고 백만 잡기 좋게 잡으니까 그래. 그렇지. 자, 그냥 두 줄씩 할게요. 두 줄씩. 두 줄, 두 줄. 두 줄씩. 네. 한 줄 했어, 한 줄. 총 두 줄씩.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톡. 둘, 셋. 그렇지. 푸싱, 집중. 오유. 무서웠어. 다시. 시작. 하나, 둘. 하나, 좋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방금 이건 뭐 한 거였어요? 푸싱이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바꿔주세요.